저도 아니, 형님보다 어렸던 것 같은데? 저는 정말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았었어요. 너 어렸을 때? 지금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아무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았기로서니 진짜? 부엌에서 일 보고 어? 정말요. 그러니까 부엌도 이제 이렇게 깨끗한 부엌이 아니라 바닥이 그냥 돌로 돼 있는 빌란데. 그리고 막 조금만 비 내리면은 반지하랑 다 잠겨가지고 막 여인숙에서 지내고. 와 진짜 멋있어. 그래서 약간 그래서 너 이렇게 집에 대한 그런 좀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.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. 너무 환경이 안 좋았고 집이 항상 좋지 않았다라는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벌면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말 한 그 한 초등학교 때부터. 그러니까 이제 집이 너무 좋은데 혹시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예전 좀 이렇게 집은 더 해줬지 네가. 아 먼저 그걸 해드렸죠. 어, 잘했다. 나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만. 옛날 그 집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거지. 그러면 그런 그렇게 한 거지. 그래 그렇게 해야 좀 이해가 풀린다. 하나도 요즘 무행하지 너무 궁금해. 딱 하나 또래 특히 여배우 친구들이 생각이 엄청 많더라고. 29살 때 풀린 거니까 이제 5년 이상 됐으니까 정말 일만 했어요. 그래. 일만 하고 나니까 제가 30 중반에 와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어느 날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. 일로 이제 점점 잘 풀리는 건 좋은데 내가 내 나이를 돌봐주지 못했다는 거에 확 뭔가 어느 날 확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요즘 연예인들이 되게 힘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럴 때 주위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. 너 힘든 일 있어? 그러면 뭐 힘들면 얘기해.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고맙네. 그 주위에는 더 슬펐어요. 그런 게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채워지죠. 그럼 난 무슨 방법으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지? 이건 나 혼자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진 거. 그래서 결혼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든든한 내 편이 생긴다는 거잖아. 어때요? 결혼해 보니까 저 든든한 내 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렇겠는데. 결혼 안 하지. 말고.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거야. 계산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네가 저 결혼했는데 집에서 지금? 그렇게 우울해 있으면 남편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? 아, 슬픈데 웃겨.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모르겠어, 계속 웃게 돼. 기회가 되면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프로가 마침 공유인데 그런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.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얘기하고 그런 게 필요해. 이게 혼자 지내는 버릇과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우울이 더 심해진 것 같아. 맞아. 공유란 소유할 때보다 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. 마음이